현대차와 기아, 포드 등 6개 회사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29개 차량 24만여 대가 리콜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,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, 폭스바겐그룹코리아,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, 혼다코리아에서 제작했거나 수입 판매한 29개 차 중 24만 4천여 대에 대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차의 아반떼 등 4개 차종에서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 불량이 확인돼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기아 셀토스 등 4개 차종의 경우 연료 필터가 잘못 설계돼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